생각에 네. 이태리에서 먹어보신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저는 파스타라는 음식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맛있고. 파스타. 네. 그게 우리가 아는 것 뭐 스파게티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400개 종류가 있거든요. 면 자체가. 그게 이제 도시마다 다 다르고 다 스토리가 다 있고 뜻이 다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었고 네. 그래서 파스타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파스타도 좋은데 나폴리탄이라고 아 일본 스타일의 그 케찹 케찹으로 한 거 네네 케찹으로 한 거 그것도 굉장히 그 싸구려 맛에 아 그거 괜찮죠 피망을 잘 네, 네, 네. 싸구려 맛을 좋아해가지고 파스타 중에도 굉장히 그 종류가 많은데 엄청 많죠 가장 인상적인 거 저는 고기 많이 들어간 거 아무거나 상관없어 고기만 많이 들어간 거 네. 제가 제일 인상적인 파스타는 그 카펠린이라고 카펠린이? 카펠린이 이제 영어로 하면 엔젤 헤어 한국말로 하면 소면 아, 소면 네네네 아, 우리말 우리말이 제일 좋네요 우리말 제일 좋죠 예. 천사의 머리털 천사의 머리보다는 소면이 가장 예. 직관적이네요 카펠린이도 이제 이태리어로 머리카락이란 뜻이에요 머리카락처럼 간을 다해가지고 제가 그 면을 제일 좋아하는 게 아, 제일 비슷하죠. 저희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 제일 친숙하고 좀 리치한 소스를 같이 곁들여 먹으면 뭐 토마토가 대표적이에요. 사실 카펠리니는 토마토를 쓰면 제일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그냥 스파게티가 아니라 그 카펠리니나 엔젤 헤어로 한번 해보시면. 훨씬 풍미 있는 파스타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에서 4년 동안이나 네네. 수업을 받고 네. 좋아하는 음식은 파스타고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쌀국수집을 하고 있어요? 쌀국수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거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일맥상통한다고? 소면, 예. 일맥상통한다고 예, 쌀국수 자 이제 소면을 제가 좋아하는데 예, 예. 그게 밀가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밀가루를 먹으면 이렇게 속이 맛있긴 한데 예. 약간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래서 면은 좋아하고 소면은 좋아하는데 뭐가 있을까 했더니 그게 쌀국수였어요. 네. 근데 좀 그런 의미가 있죠. 쌀국수의 매력이 뭘까요? 한국은 사실 쌀국수가 싸지도 않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좀 이국적이라는 아이템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고가 약간 중고가에 이제 됐는데 보통 이제 베트남 향신료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부분도 물론 좋지만 쌀이라는 게 가장 일단 제 심리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좀 있어요. 예. 먹어도 괜찮다. 밀가루가 아니라 쌀. 밀가루가 아니라 쌀이니까 괜찮다. 해서 그래서 쌀국수 매니아가 됐죠. 네.